타선의 집중력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리드를 내준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하며 승부를 뒤집었는데요. 타선의 활약에 힘입어 선발 에릭 또한 초반 난조를 딛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3연전 두 번째 경기는 웨버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올 시즌 두산을 상대로 두 경기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웨버는 가장 최근 승부였던 5월 18일 잠실전에서 6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아전에서 연이은 안타와 볼넷을 내주며 데뷔 이래 가장 적은 이닝을 소화했는데요. 두산 타선이 최근 4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와 득점권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웨버의 위기관리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웨버에게 강한 모습을 보였던 칸투와 김현수가 어제 경기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인 만큼 중심 타선과의 승부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우리 타선은 우완 이재우와 시즌 첫 승부를 가집니다. 올 시즌 선발과 구원을 오가며 5경기 중 3번의 선발 등판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5.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SK전에서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5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닝 소화가 적기 때문에 어제처럼 끈질긴 공격으로 선발 투수를 흔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제 경기에서 5타점을 합작한 손시현과 이종욱이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산을 상대로 시즌 첫 위닝 시리즈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어제의 집중력을 이어 오늘도 좋은 결과를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NC와 두산의 3연전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집니다.